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비비입니다. 아주 천천히 불어봐. Learning Mom Day 41 시작합니다. Your daily routine.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영어 습관 만들기 위한 10분 동안의 간단한 daily routine 들어보실게요. Step 1. Learn. 다들 아시죠? 좋아하시는 음료나 맛있는 간식 옆에 두시고 편안한 자세로 listen and speak 저랑 함께 하실 거예요. 핵심 표현 익히기. 오늘은 clay랑 bubble, 그 비눗방울이죠. 비눗방울 놀이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익혀볼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은 없을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쉽게 써먹으실 수 있고 아이랑 같이 놀면서 이런 영어들 쓸 수 있다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play with bubbles? Do you want to play? 다 하시는 거죠? 너 놀고 싶니? 뭐랑요? With bubbles. 비눗방울 놀이 하고 싶니? 여기서 bubble이라고 그러는데 bubble 하면은 다른 의미도 하나 있죠. 왜? 샴페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와인인데 방울이 봉글봉글 이렇게 올라나온 탄산 와인 같은 거. 근데 샴페인은 사실 그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지방에서 그렇게 탄산수가 나오는 탄산이 있는 와인 그거를 만들면은 그거는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통 버블스라고 부르죠. 버블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Shall we do it in the bathroom? Shall we? 뭐뭐 할래? 아주 엄마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네요. 제안을 하네요. 우리 do it. It 뭐죠? 앞에서 play with bubbles 했으니까 비눗방울 놀이 in the bathroom. 욕실에서 할까? 그렇죠? 보통 집에서 이제 할 때는 비눗방울이 이제 미끈미끈하니까 닦기도 귀찮고 그래서 욕실에서 많이들 하실 텐데 밖에 나가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을 Shall we do it? 밖에서 outside 하면 되겠죠. Blow it very slowly. Blow it 그러면은 불다. 천천히 불어봐.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불어봐. What are you making with clay? 이것도 흔히 보는 패턴이죠. What are you making? 뭐 만들고 있어? With clay. 클레이로 뭐 만들고 있니? 지금 보시면은 위에 bubble, 그 play with bubbles 했고 여기선 making with clay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뭘 가지고 놀다 할 때 with라는 전치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Let's make a bowl with clay. 여기도 마찬가지로 with가 나왔네요. Let's make a bowl. 공을 만들어 볼까? With clay. 클레이로 공을 만들어 보자. Roll it until it's long like a snake. Roll it. 이렇게 미는 거죠. Roll it until 언제까지? It's long like a snake. 뱀처럼 like a snake. 그러니까 뱀처럼이죠. It's long. 뱀처럼 길어질 때까지. Until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176페이지 책을 보시면요. Until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표현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나와 있거든요. Until은 이제 지속성이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동사들이랑 페어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쓰이거든요. 책을 꼭 한번 보시고 한번 문장을 읽혀보세요. 뱀처럼 길어질 때까지 밀어봐. Roll it until it's long like a snake. Knead dough like this. Knead는 뭐죠? 반죽을 하는 거죠. 쭈물쭈물하게 반죽. 그쵸? Knead a dough. Dough는 반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반죽이라고 그러네요. 반죽하다 반죽. 근데 이제 knead 그러면은 이렇게 수제비를 만들 때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 자체를 knead라고 그래요. The dough는 반죽을 한 그 결과물. 그쵸? 반죽을 말하고요.
이렇게 like this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반죽을 밀어봐 이런 말이죠. Shall we carve your name with a knife? Shall we? 또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 carve your name. 네 이름을 한번 carve가 뭐죠? 새기다. 새겨볼래? With a knife. 또 with가 나왔네요. 칼로 네 이름을 새겨볼래? 반죽을 한 다음에 이제 반죽만 하면은 또 재미없으니까 또 거기다 이름도 새겨보고 도장도 찍어보고 만들기도 당연히 해보고요. 그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클레이를 가지고. 자, 핵심 표현 연습하기입니다. 비눗방울 놀이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뭐였죠? With bubbles. Do you want to play with bubbles? 욕실에서 할까? Shall we로 시작했어요. Shall we? 뭐를요? Do it. 자, 그것으로 받아줬죠. Do it. 어디서요? In the bathroom. Shall we do it in the bathroom? 아주 천천히 불어봐. 불어보다. Blow it. 목적어 it 써주시고요. 아주 천천히. Very slowly. Blow it very slowly. 클레이로 뭐 만들고 있니? What are you making with clay? What are you making with clay? 클레이로 공을 만들어 보자. Let's를 썼었죠? Let's make 공을 a ball 또 with clay. Let's make a ball with clay. 뱀처럼 길어질 때까지 밀어봐. 밀다 여기서 roll 썼어요. Roll it 뭐뭐 할 때까지 until 길어지다 it's long 뭐처럼 like a snake. Roll it until it's long like a snake. 이렇게 반죽을 밀어봐. Knead the dough. Knead 그쵸? K-N-E-A-D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knee라고 읽었으니까 K는 묶음이 되겠죠. Knead the dough like this. 이렇게. 칼로 내 이름을 새겨볼래? Shall we? 시작했어요. Shall we? 새기다. Carve. Carve your name. 칼로. With a knife. Shall we carve your name with a knife?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위에 clay로 공을 만들어보자 처음 문장 보면은 with clay잖아요. 여기서는 관사가 없어요. 어나 언이나 너나 이런 게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저 clay는 셀 수가 없어요. uncountabl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snake 셀 수 있죠. A snake. Knife. 셀 수 있죠. 그래서 a kni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스텝 2. Do. 자, 문장 익히셨으니까 이제 아웃풋으로 실천하셔야 되죠. 오늘의 아웃풋 미션입니다. 첫 번째 문장 드릴게요. Let's make a ball with clay. Let's make a ball with clay. Let's make a ball with clay. 클레이로 공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이었죠? Shall we do it in the bathroom? Shall we do it in the bathroom? Shall we? Shall we로 시작하는 의문문 되게 좋아요.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조근조근하게 Shall we? 뭐뭐 할까? 엄마가 아주 예쁘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it in the bathroom. 욕실에서 할까? 이거는 bubble 그 비눗방울 놀이할 때 썼던 말이죠. Shall we do it in the bathroom? Step 3. Share. 자, 문장도 익히셨고 아웃풋도 하셨으면 이제 아웃풋 로그와 SNS 같은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면 좋아요. 오늘의 밈입니다.
사진 먼저 볼게요. 아이들이 지금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서양에서는 영유아들이 문화센터 같은데, 한국에서는 문화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 세션이 끝나면은 비눗방울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비눗방울이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아주 조용한 차분한 노래 틀어놓고 비눗방울을 선생님이 이렇게 불어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환장을 하죠. 왜 그렇게 비눗방울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넋을 놓고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더라고요. 끝나면 너무 아쉬워하고. 문장 한번 볼게요. I think we all see the world from our own little unique bubble. I think we all see the world from our own little unique bubble. Julie Taymor. 줄리 테이머라는 분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극작가세요. 감독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라이언 킹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뮤지컬 무대에서 하는 거죠. 그런 뮤지컬 같은 걸 감독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I think we all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본다. From 어디서부터요? Our own little unique bubble. 여기서 버블이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각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경험, 시각, 뭔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이 our own 그랬으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버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버블이라고 하면은 자라나온 환경, 뭐 사회적 배경.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전자도 하나의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뭔가 그림을 봐도 시각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자기만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주 심오한 문장이었어요. 자, 하루 50분 엄마 영어 습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영어 습관 만들어요. 감사합니다.